김 날때 중에서 11개만 뽑아서 물에 담궈 주세요. 짧은 날때 중에서 22개를 꺼내요. 물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사리떼와 함께 담궈 주시면 됩니다. 사리떼는 한 2개 정도 넣어 주시면 되고요. 충분히 담궈진 날때를 꺼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긴 날때 중에서 긴 날때를 꺼내셨죠? 5개를 맞추어서 살짝 접어서 가운데를 표시해 주세요. 긴 날때 6개를 반으로 살짝 접어서 가운데를 표시해 둡니다. 그 후에 긴 날때 5개를 나란히 놓아주세요. 가운데에 맞추어서 긴 날때 6개를 가로로 나란히 놓습니다. 십자 모양이 되었죠. 그래서 이게 십자 바닥 놓기예요. 사리떼 중에서 만져보시면 조금 더 말랑말랑한 게 있으실 거예요. 이걸로 맥기 돌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곡식을 감는 끈 같은 걸 맥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리떼가 맥기가 되어서 이 날때, 뼈대가 되는 심을 날때라고 하는데 이 날때를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세로 날때와 나란히 맞춰 바짝 붙여주세요. 한 줄처럼 보이시죠? 세로처럼. 예. 그 다음에 위로 당겨서 가로 날때를 묶어주시는 겁니다. 자, 위에서 묶었으니까 이번엔 세로 날때 아래로 지나갈게요. 아래로 이 날때들을 평평하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나란히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날때 위로 또 지나옵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이번엔 세로 날때 아래로. 이러면 한 바퀴가 돌았죠. 날때들이 묶였기 때문에 한 바퀴를 더 돌려보겠습니다. 이제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두 바퀴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를 맥기 돌리기 해볼게요. 자, 되돌아 엮입니다. 보이시죠? 반대로 꺾어서 위로 아래로 다시 위로 아래로 다시 위로 바닥에 놓고 하는 게 힘드시다면 들고 하셔도 되세요. 모두 오른쪽으로 두 바퀴가 다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라탄 심으로 엮어줄 공간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두 줄을 한 조로 나누어 가면서 엮어 보겠습니다. 자, 나누기 볼게요. 두 줄을 한 조로. 그때 이렇게 틈이 벌어지면 안 예쁘니까 아래로 손끝으로 꾹 눌러주시고 두 줄을 한 조로 이번엔 뒤쪽으로 넘겨서 뒤쪽에서 꼭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틈이 안 생기죠? 다시 위로 이번엔 아래로 다시 위로
이쪽엔 한 줄밖에 없네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날대를 하나 더 가져다가 두 줄을 한 줄로 만들어주세요. 여기 보니까 한 줄이 더 있네요. 이건 아까 처음에 엮던 사립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깍두기로 같이 묶을게요. 그래서 여기는 세 줄. 만약에 헷갈리신다면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내주세요. 그런데 간격이 균일하지 않으면 다 엮었을 때 예쁘지 않기 때문에 간격을 맞춰가면서 조금씩 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당겨오고 앞에 줄에서 아래로 엮였다면 이번에 위로 엮이셔야 돼요. 교차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아래로 엮여서 같은 줄에 서 있다면 잘못 엮인 거니까 잘못된 곳을 찾으셔서 풀어주시면 되세요. 이제 이 날대 사이사이가 간격이 균일해졌죠?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이제 아주 쉬우세요. 바닥에 내려놓으신 후 손끝으로 지그시 눌러가면서 왼쪽으로 날대들을 돌려갈게요. 그리고 사립대를 이용해서 위, 아래 만약에 이렇게 떠서 엮이면 예쁘지가 않겠죠? 그래서 바짝 밀어가시면서 손끝으로 밀어가세요. 근데 너무 이렇게 당기면 나탄이 이렇게 오므라들 수가 있으니까 적당하게 당겨가시면서 돌려가겠습니다. 자, 빙글빙글 돌리시면서 아래, 위, 또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자, 여기를 살짝 눌러주세요. 손끝을 이렇게 당겨가시면서. 그렇죠. 다시 위, 아래, 위, 벌써 예쁘지 않나요? 그런데 사립대로 감다 보면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감기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전에 감았던 사립대를 아래쪽으로 가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 새로운 사립대를 꺼내어서 연결해 줄 텐데요. 기존의 사립대가 아래로 가 있고 다음 연결될 사립대를 뒤쪽에서 이렇게 X자로 교차해서 놓아줍니다. 그 다음에 빙글빙글 돌려주시면 되세요. 그대로 그냥 걸리기만 한 후 엮으시면 되세요. 언제까지 엮으시냐면 지름이 9cm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엮으시면 됩니다. 담가두었던 나탄심이 너무 오래되면 색깔이 변할 수 있으니까 오래되지 않도록 꺼내주시고요.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9cm. 자, 여기까지 오면 가로 9cm. 지름이 9cm.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 텐데, 아까 교차해서 연결했던 심은 사선으로 잘라주실 거예요. 그래야 표시가 잘 안 나거든요. 이쪽으로 사선으로. 또 이건 이쪽으로 사선으로. 이게 마르면 거의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날때가 걸려서 빠지지 않을 정도, 한 1에서 1.5cm 정도만 남겨서 주시고, 엮어오던 사리때도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짧은 사리때를 가지고 이 양 옆에 꽂아주실 거예요. 날때 오른쪽, 왼쪽에 하나씩 꽂으실 텐데, 이 날때들이 잘 꽂힐 수 있도록 사선으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모두 자르신 후에 이제 꽂아보겠습니다. 그냥 꽂으면 잘 안 꽂아지거든요. 그래서 송곳을 이용해서 공간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른쪽으로 꾹 벌려주신 다음 이 덧날대를 안으로 쑥 하나, 둘, 셋, 네 개의 줄이 지나갈 정도 2cm 정도만 꽂아주시면 되세요. 오른쪽에 하나 꽂았으니까 이번엔 왼쪽으로 꾹 이렇게 모든 날대 양옆으로 덧날대를 꽂아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날대가 모두 4개씩 꽂혔습니다. 이 4개의 날대를 오른쪽 날대 아래로 넣어주신 다음, 이렇게 넣으실 때는 아래로 지나가실 때는 이 날대들이 나란히 평평하게 놓일 수 있도록, 이렇게 울퉁불퉁 놓이면 안 예쁘겠죠? 그래서 나란히 평평하게 놓을 수 있도록 당겨주세요. 공간을 좀 두시고, 너무 바짝 당기지 마시고, 공간을 좀 두시고 아래로, 그 다음 날때 위로, 그 다음에 아래로 가면서 끝, 이렇게 두실게요. 자, 그 다음 날때 가볼게요. 이번에 아래로, 하, 위로, 상, 그 다음 아래로. 이번 날때는 조금 더 바짝 붙여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처음에는 공간을 좀 두셨죠? 이 날때가 들어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둔 거고요. 그 다음 날때부터는 바짝 붙여서 같은 방법으로 마무리 하시면 되세요.
일단 날때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밑으로 와야겠죠. 아래.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다시 아래로 갔다가 이렇게 나란히 잡아서 당기시고 이 공간 안으로 얘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아래로 가면 됩니다. 한꺼번에 넣기가 힘드시면 이렇게 두 개씩 넣어주세요. 여기 공간이 떠서 안 예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뒤에 보시니까 날때가 너무 정신이 없죠. 이럴 때 날때를 살짝 걷어보시면 여기에 아까 서있던 날때 그 위를 이렇게 지나가실 거예요. 지나서 한 1cm 정도 남겨놓고 사선으로 자르실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너무 짧지 않게, 짧으면 빠져버리거든요. 이번에 예쁜 꽃 모양으로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만든 건 똑같으세요. 보시고 아까 세로로 6개, 가로로 해서 이렇게 틀을 만드셨잖아요. 이번에는 날때가 오른쪽 날때 위를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지나서 그 다음 날때 앞에 꽂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예쁜 꽃 모양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한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들어갈 정도 길이로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야 잘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이 날때 오른쪽 날때 위를 지나서 여긴 꽂지 말고 그냥 위를 지나서 그 다음 날때 앞에서 잡고 공간을 만들어서 깊이 꽂아주세요. 여기도 나란히 예쁘게 됐죠? 이렇게 걸린 게 거슬리시면 요 뒤쪽에다가 같은 방법으로 꽂아주겠습니다.
보이시죠? 요 사이에 넣어 주실 거예요. 요걸 요렇게 고르신 다음 잘라서 이 사이에 넣어 보겠습니다.